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성도님들은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살면서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언약의 흐름인데, 이게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가 교회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별된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이번 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늘 이게 아침 눈 뜨면 이거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한 가정이 있었죠. 이 친구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어요. 10여 년 전에 만나서 그때 이제 아가씨였죠. 근데 만나는 그때부터 마음에 담기더라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나래울에 사회복지사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출산을 하고 이제 양육을 하다가 나래울이 몇 개의 기관으로 이제 복지관이 쪼개지면서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러 다니는 중에 이제 저한테 시간이 되니까 인사차 들린 거야.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이력서 들고 구직 활동을 하러 다닌대. 야, 저기 면접 보러 갈 필요 없어.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현미 씨,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은 가겠지? 거절 못할 거야. 성품이 그래요. 왔다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도 보기 싫을 거고 회사도 떠날 거고 이럴 거잖아요. 난 현미 씨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이러고 이제 지금 10월달이 됐으니까 한 8개월, 7개월 정도가 됐죠. 한 5개월째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 뭐라고 표현은 못하는데 봤어. 그 이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배에 오라고 이제 결단하라고. 그랬더니 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 자기 학교 동창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안양이 고향이거든요. 친구들을 단톡방에 초대해놓고 자기 교회에 그 집중 전도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동영상이죠. 보내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완전히 이 교회가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 성도가 엄청 많고 되게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보냈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그 어느 교회? 요즘 유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유 선생님 뭔지 아세요? 예? 네? 유튜브.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가서 딱 메시지를 열었어요. 아, 제가 들으면서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에게 하나도 안 하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축복을 해도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설명을 했어. 이번 주부터 예배를 나왔는데 이 얘기는 내가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구별된 축복 모르죠.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전해요. 그러고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문제 오면은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도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고 이상하다 그럴 텐데 제 얘기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내게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문제 놓고 맨날 기도해봐야 안 되거든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지교해야 되고 다락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도님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축복 맞아요? 맞습니다. 축복. 왜냐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뭘 저보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가 그 광야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야 될 그때에 주신 말씀이 네게 뭐니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야.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확 심었는데 뭐라고 심었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대지에 요약을 해서 왜냐면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된 사명이에요.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먹어갖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날 늘 필요로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 이 축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의 흐름, 소원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깨닫고 누리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걸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구약에는 가나안 가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그걸 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모래 땅에 장사 지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절대 바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올 때의 언약은 흐름, 언약의 흐름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여기에서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업도 맡기셨고요. 가정과 가문도 허락하셨고요. 후대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지역도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모님들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은 나의 뒷모습도 보고 있거든요. 아들이 앉혀놓고는 사모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오직 복음 했는데 엄마가 뒤돌아서서 문제 올 때마다 요동을 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봤다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기업인 후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갈등의 기준이 뭐예요?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어서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내게 죽을 만큼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이래도 나를 안 바라봐? 네가 갈등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나 있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광야 속을 갖게 하시는데 그 광야가 제게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나의 미션이 생겼어. 미션이 뭐예요? 나의 임무. 다른 말로는 선교입니다. 나의 미션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아니까 이 미션이 너무 감사한 거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오늘 가셔서 신명기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8장 16절에 나는 마침내 복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광야길을 가게 했대. 함부로 또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지도 않고 네 선조들도 모르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를 먹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샘물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미션은 임파서블한 미션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뭐를 통해서? 사모누를 통해서. 사모누의 핵이 뭐예요? 오늘 또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돼 축복된 신분인지를 또 눈을 뜨면 확인하는 거야. 이게 3원을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 말씀들은 주일날만, 월요일날은 생각나겠죠.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왠지 허전해. 나 오늘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아, 바쁜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 어디에서나 하라는 거지. 누굴 만나도 하라는 거야. 이게 나의 미션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놓고도 뭐 시간 맞춰서 양육을 갈 수도 없고요. 왜? 예기치 못했던 외부 스케줄이 생겨버리면 약속을 어겨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제가 기도수첩을 보니까 이분이 영접한 지가 9월 달이니까 한 달이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 교육 일정을 물어보거나 뭐 이러는데 어떤 분이 오후에 상담을 왔는데 우리 행정실장이 딱 상태를 보더니 얼른 제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할 상태가 아닌 거야. 딱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앉았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대부분이 그럼 교육 일정을 물어보든지 뭘 이러는데 이분은 계속 나를 못 쳐다보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문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길래 일단 제 방문은 24시간 거의 오픈되어 있거든요. 방문을 닫았어요. 닫고 물어봤죠. 이걸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아침에도 남편이 목 잘라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망 나서 나왔는데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우울증 약을 10년째 먹고 있대. 그래서 이제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반밖에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주특기 있잖아요. 백지를 갖다 놓고 그렸죠, 이제. 구원의 길을 다 그리고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나 이쪽에 있는데 나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요? 지금 그럼 합시다. 이래갖고 영접을 했어요. 제이동탄 산대. 우리 동탄에 지금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려고 혹시 제이동탄 살면 그쪽에 우리 젊고 이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은데 친구 좀 만들어줄까요? 이랬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했더니 싫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자기 상태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혹시 문자나 뭐 카톡은 보십니까? 그건 한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나랑 연락을 하자 이러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주고 이제 전화번호를 저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갔다 들어왔는데 문자가 온 거야. 원장님 전화번호 저장했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저장하고 저도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답변을 보냈죠. 근데 이제 이러고 답장이 온 거야.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다르대. 집에 들어갔는데 전에 같으면 막 죽고 싶고 들어가기 싫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만리장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톡으로다가 메시지를. 그리고 한 2, 3주를 이제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막 메시지 보내고 아침에는 성경 구절 보내고 또 상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답 보내고 이러는데 한 3주쯤 있다가 이렇게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됐으니까 원장님 바쁘신데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그래서 이제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쯤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오는 거야. 혹시 자기를 잊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왕급을 지금 조절하면서 턱으로다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이런 분들이 널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300지교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오지도 못해요, 밖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현장에 나와서 이제 누굴 만날 거예요? 자격증 따러 오겠죠. 자격증 따고 어르신들도 만나러 가고. 그런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는 거야. 아, 1차 합숙을 먼저 방장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왔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 동생이 봉담에 있다면서 간호사인데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는 거야. 뭐 물론 우울증약 먹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학교 선생님도 우울증 막 먹으면서 애들 가르치고 유치원 선생님도 우울증약 먹으면서 애들 가르치고 간호사도 우울증약 먹으면서 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미션이 기능 서밋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서밋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죽기 살기로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어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렘넌트들 보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복음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공부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최고의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전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도 영적 서밋인데 기능도 기능 서밋이야. 그런 사람이 현장을 정복하잖아요. 문화가 바뀝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 기업 속에서 세상을 바꿀 주도적인 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데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예배가 1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예배 1순위 속에서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공부에 최고가 돼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데 하나님도 잘 믿어. 그만 뒤집어집니다.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업도 전문성을 가져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데 아, 그리스도인이야. 그 기업 바뀝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기능성이 영적성이. 어디 가서 해답을 찾으시려고요. 이게 돼야 돼요. 저희 기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왜 오겠습니까? 한 번도 전 광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육생들 다 오면 알아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또 제일 바쁠 때 저를 이렇게 메시지를 시키는 거야. 왜? 이번 주 토요일 날 요양보호사 시험이 있거든. 그래서 월, 화, 수, 오늘까지 특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보다 일찍 와 자리 맡으려고. 저 8시에 출근하는데 7시 반부터 문도 안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분 문 열어주고 전 가서 뭐하고 오게요? 예배 드리고 와요. 다 알아요, 우리 교육생들. 이게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거저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아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지혜도 주신다는데, 그것도 후하게 주신다는데. 안에서 못하는 겁니다. 핑계대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하나님 앞에 인생 계획 세우시고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기능 서밋으로 3기업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기남부 재앙 막는 일은 당연히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재앙 막는 것보다 살리는 걸로 하자고요. 경기남부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선 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신명기 8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네가 내 앞에서 어떠한지 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건지 세상 거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데 세상 거 갖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내게 막혀 있는 거 안 되어지는 거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여기 있다 응답하면 하겠노라고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게끔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계획한 거요? 아니요. 참 간단한 차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내가 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놔두고 누가 뭐 하니까 응답받았대. 전도도 되어지고 뭐 사업도 잘 돼. 그렇다고 제가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인지. 전에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심기 전까지는 내가 세워놓은 사업지 하나님 응답하시길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경제응답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사 10명 파송하겠습니다.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딴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넓은 집에 이사 가겠다고 축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BMW를 끌겠다고 축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10명 파송하겠다고 내가 사업도 시작했고 그럼 하나님 부으셔야 되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네가 네게 뭐야 도대체?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내 거 가지고 해, 내 거. 내 방법으로. 그런데 전 그 일 갖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화 서밋은 사면장을 어떻게 살리게 되냐면요. 저희 기업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지점이 하나 세워지면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해왔잖아요. 11년이 넘도록 지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알아.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알고 새로 금방 채용돼서 온 사람도 알고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업. 이게 문화입니다.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있는 직장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이것들을 지속해서 계속하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거기에 기능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왔어.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죠. 저는 봤거든요. 난 욥의 고백이 이해가 돼 이제.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본다는 욥의 고백이 좀 믿어져요. 지금 하나님 보고 가고 있어요.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거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마침내 복주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복주는 방법이 나와 함께 있게 하려는 거야. 또 복그러니까 갑자기 막힌 경제가 뚫리나? 뚫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받으셨잖아요. 영적 축복이 뭐예요?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그런 괴로움과 무서움과 그런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 다 지나가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응답도 지나가는 일. 오늘 또 나의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눈 뜰 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에 누워서 눈 감을 때 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고백이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죠. 왜? 그분은 나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니 내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일은 되어져 갑니다. 근데 언약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도 안 되어집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1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문제도 없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획인 거고 내 기준으로 보면 문제인 거고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오늘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복할 현장도 맡기시고 이게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이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게 하시고 응답 왜 주시겠어요? 현장에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응답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게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불가능한 이 미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파서블이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문제 앞에 가만히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실 시간을 좀 드리면 돼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죽어보신 분 없죠? 이 자리에 안 계실 테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가 유동치는 상황에서도 살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또 있는 문제, 다가올 문제도 예전 문제처럼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한 가지가 확인이 되느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시대의 흐름,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 후대를 세우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